깨지어져 가느니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성령의 권능이 우리들과 함께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의 본질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말,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서부터 생긴 걸까? 이 교회라고 하는 말은 2000년 전에 직접 쓰이던 단어들입니다. 2000년 전에 나라의 왕이 전쟁이 일어나거나 국가의 일을 수반하고자 할때 사람이 필요하면 그때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 군대 영장을 보내는 것처럼 명령서를 보내서 사람들이 그 명령서를 받고 부름을 받고 모여옵니다. 그 모여오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에클레시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이 교회의 뿌리입니다. 어, 전쟁이 일어났는데 나라의 부름을 받고 함께 모였습니다. 따로 구별된 이 국민들 가운데서 구별돼서 따로 모여 있는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에클레시아 이렇게 불렀는데 그런데 나라의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모이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들어보니까 주님이 부르셨다, 예수님 부르셨다. 그래서 주님이라고 하는 뜻이 붙어서 큐리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생기게 된 겁니다. 주님이 불러서 모인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인데 그런데 이제 역사가 지나가면서 어이 큐리오자가 빠지고 교회라고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남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기원은 뿌리가 깊습니다. 교회의 뿌리는 35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시지요.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십니다 광야로 불러내서 광야로 모이게 합니다 여러분 그 모이게 하는 그 동기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만 출애굽기 12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행합니다 그것은 너희들이 어린 양을 잡아라 식구수에 맞춰서 먹을 만큼 어, 잡을 수 있도록 어린양을 잡아라. 그럼 어린양을 잡되 그 피를 반드시 이스라엘 각 집의 대문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그 피를 보고 어, 그냥 통과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아, 피, 대문의 어린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르고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천사가 통과합니다. 그러나 그 대문의 피를 바르지 않은 이집트 사람들의 장자는 다 죽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왕으로부터 농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집트의 장자가 죽어집니다.그리고 짐승의 첫 새끼가 다 죽습니다.그렇게 되니까 그들은 무조건 해방을 선언하고 이슬백성들을 해방시킵니다.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해방을 받아서 광야로와 성막을 건축하게 되는데, 이것이 교회의 원래 단어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수십 번 들어서입니다. 익히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어떻게, 이 베드로, 이반석위원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는데, 이 반석, 이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할수 있었을까? 자, 세상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고 하더냐? 예, 선지자라고 그럽니다. 그럼 너희들은 날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조금 더 지체하지 않냐고, 예, 주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이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받은,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은 무척 기분이 좋으셨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니까, 바, 요나, 요나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기분이 좋으셔서 칭찬하신 거잖아요. 칭찬하신 건데 이 칭찬 속에 뼈가 들어있어요. 다시 기조를 좀 보여주세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이르 이 귀한 말을 했으니 복이 있다. 아, 예수님을 보고 누구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데 다뭐 아, 성인 군자 중에 하나다 아이 좋은 사람이지 뭐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아, 선지자다 노인 너는 나를 가리켜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그리스도로 미시아로 네가 고백하고 있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니 야너좀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그런데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다 하는 말은. 네 정신으로 어 네가 가진 지식으로 네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 또는 세상에서 공부하고 배워서 네가 뭔가 진리를 발견하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네게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은 네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 어떤 똑똑하고 지식이 많고 재능이 많고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누구도 혈육이 있는 사람 그정 이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알 수가 없는데, 네가 알게 됐다. 너 어떻게 알게 되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거다. 할렐루야! 성년이 을 통해서 베드로의 마음에 감동을 풀어주시고, 베드로로아이고 고백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오늘 생각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지난, 지난주에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어, 나의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고 나는 알지도 못할 때 자동적으로 교회를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예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부모님을 잘 만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예수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복받은 아이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렇죠. 이런 복이 어디있어요 복받은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어, 자,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어, 자기,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돼서 자기 마음대로 해집고 살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데 여러분 영접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합니까? 우리 유영기 자녀님은 어, 처녀가 이뻐서 그래서 결혼하고 난 교회 다니지 않으면 난 결혼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래 나 교회 나가면 되지 않냐? 그리고 치마 따라서 10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아무런 복음이 들어오지 않고 맨날 잠만 잤다고 그럽니다. 이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 학교 선생님인데 학교 선생님의 설교 말씀 이해가 잘안 됐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학교 선생님이라고 대학교수라고 설교 말씀을 쏙쏙 듣느냐 아니거든요. 그러니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부인이 이뻐서 부인을 사랑해서 교회를 나오긴 했지만 이 복음이 안 들어오는 걸 어쩌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지 알아서 고마워서 내가 연구해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내 구원자더라. 여러분 그렇게 알고 연구하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누가 있냐 말입니다.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앉아 있다고 다 은혜를 받는 거냐?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지요. 성녀님께서 내, 내 속에 오셔서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때에 그의 마음이 환히 열리고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기뻐지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니까 이건 어, 정말 하나님의 은혜지 내 노력이요 내 공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밖에 있는 사람과 뭐가 잘나서 얼마나 이뻐서 얼마나 말씀대로 살고 공로가 있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아 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날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 받게 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신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대답할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보면 우리는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들이었다.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었다. 우리는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었다. 남이었다, 남.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이었다. 그렇죠? 소망도 없고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사람들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보니 예수님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는 사실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셨다고 는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우리의 신분이 바뀌게 되었는가? 그 레베스 2장 19절로 20절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이 아니다. 외국 사람이 아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낙은애가 아니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나님의 패밀리다. 그 말입니다. 패밀리라고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한 솥단지 밥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었고, 이방인이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도 몰랐고, 우리는 소망도 없이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그 십자가의 보혈를 우리 가슴에 모셔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저 천국을 향해서 우리 모두가 동일한 목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느라고 외쓰고 그 하나님의 나라 최종적인 그 천국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동일하게 같은 뜻을 품고 같이 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운명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한길 가는 운명 공동체. 그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린 이것을 가리켜서 교회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그리스를 알게 되고 예수그리스를 영접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럼 이것으로 끝나느냐? 아니다.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 도대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에베소 2장 21절로 22절에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서로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여긴 두 가지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모두가 성전을 건축하는 건축자라고 하는 말이고 두 번째는 어떻게 건축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성전 건축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삽니다. 예수님을 모셨으니 하나님을 모셨으니 하나님을 모신 집이 성전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인 겁니다.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을 모셨으니 우리는 성전인데 내 몸이 성전인데. 여러분 이 성전을 우리가 예수의 영접함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예수 이 사도들이 그리고 선지자들이 그 뿌린 그 말씀의 터전을 위해 예수님이 주춧돌이 되시고 그 위에 우리는 이제 말씀의 뼈대를 이어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좋아 여러분들은 성전을 어떻게 건축합니까? 평생 동안 일생 동안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건설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집,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 영적인 성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될 수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건물을 짓는, 우리 교회를 짓는 건 주명호자 하나님이 설계를 하셨고, 설계하신 분이 꼼꼼하게 설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재질로 하라고 설계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좋은 건축업자가 설계도대로 신실하게 해야 됩니다. 아, 대충 대충하면 큰일 나죠. 성실하게 신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대 영적 성전은 어떻게 지어야 합니까? 이 성전을 짓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자 아, 지금 에베소 2장 21절로 22절에서 주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안에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첫째는 성전 건축을 하는 게 신앙생활이다. 두 번째는 그러면 성전 건축은 어떻게 하는 거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함께 지어져 간다. 그랬습니다. 벽돌은 아무리 그냥 쌓아놔도 그건 집이 아닙니다. 그건 건물이 아닙니다. 벽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벽돌은 벽돌과 벽돌 사이를 단단하게 연결시켜 줌으로써 건물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각각 따로따로 벽돌들이고 따로따로 건물들인데 그런데 벽돌과 벽돌이 연결하는 것처럼 그렇게 성도와 성도가 하나로 연결이 돼서 서로 밀어주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가르쳐 주고 또어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전 어, 시멘트 이 시멘트라고 하는 거 생각하면 참 기가 막히죠. 어 벽돌이 따로 떨어지다 아무것도 아닌데 벽돌에다 시멘트를 거기다 어, 붓고 그리고 벽돌을 붙이는데 서로 연결 연결해서 벽돌을 붙입니다. 그러면 그게 마르고 나면 망치로도 햄버로도 깨트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그 시멘트가 뭘까? 저는 성령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성도와 성도간에 서로 접착제인 접착제와 같은 성령님께서 끈끈하게 서로 마음과 마음을 서로 연결해주고 그래서 단단한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렇게 성도와 성도간에 친밀감이 있어야 합니다. 아, 서로 서로 어, 신뢰가 있어야 되고 배려가 있어야 되고 격려가 있어야 되고 어, 서로 어, 용서하고 용납하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의 전을 각자각자 각자 영적인 하나님의 전을 건축해 나가는데 건물마다 연결해야 되고 왜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 겁니까? 사도 바울은 빌리포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속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빌리포스 2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극렬이나 자비가 있거든 영적 교제를 얘기하는 거죠 영적인 교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 그래서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겨라 근데 하나가 되려니까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놓쳐, 높여주는 겸손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이 일을 돌봄으로써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라. 여러분, 이게 연합해야 되는 이유이고, 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 이유이고, 서로 연결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위해서입니다. 결국은 나를 위해서죠. 여러분 지금 계단을 올라가는 사람 무릎이 아파서 힘들 때 앞서가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먼저 휙 가지 않고 손을 잡아 끌어서 힘을 보태줍니다. 그리고 뒤에서 가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뒤에서 밀어줍니다. 밀어주고 앞에서 끌어주면 그럼 다리 아픈 사람은 훨씬 힘이 들들 것이고 그리고 앞에 가는 사람도 뒤에 가는 사람도 더 빨리 올라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가? 서로서로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친밀감을 가지고 끈끈하게 교제와 사랑을 나눌 때 그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담게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해 나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는 교회의 최대의, 최대로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만났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비대면 사회를 강조하고 있고, 거리두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은 마주대야 합니다. 볼터치도 해야 되고, 손도 악수도 해야 되고, 우린 포옹도 해야 되고, 그럴 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정이 생기고, 사랑이 생기고, 친밀감이 행복으로 이끌어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만나지 마라. 그리고 서로 악수도 하지 마라, 마스크 쓰고 말도 하지 마라. 그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생활에 어려움이 생겨요. 우리 여기 지은성 장로님도 계십니다만은 아그 송암동 시골에서 아, 교회를 졌습니다. 불법이라고 뜯어내고 다시 짓고 뜯어내고 다시 짓고 그러면서 제가 제그제 그 명부에 빨간 줄이 올라갔습니다. 불법을 행했다고. 빨간 줄이 올라갔는데, 여러분, 그때는요, <laughs> 굉장히 기뻤어요. 왜 기뻤냐면, 아, 이제 나도 하나님 나라 올라가면 그래도 한 가지 말할 게 있구나. 주님, 제가 주님의 전을 위해서 일하다가 제 명부에 빨간 색깔이 올라갔습니다. 제가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기분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속에 눌리는 일이 있는데,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전 성전을 건축해 나간 일을 돕는데, 이 사람 저 사람 픽빛 쓰러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아프고 괴로워서 어쩔 줄 모르는 그 사도 바울의 심정, 그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 갔을 때 빌립 집사의 네 딸이 있었는데, 그네 딸이 예언합니다. 사도 바울이 띠를 빼더니 꽁꽁 자기네들은 몸을 묶어요. 그러더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 띠의 임자가 이렇게 묶일 것이라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러자 그 예언을 들은 사람들이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그렇죠? 우리들 같아도 가지 말라고 했겠죠. 그랬더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야단을 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보면, 여러분이 어찌하여 우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 누가 말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해보셨습니까? 얼마만큼 아파하고 얼마만큼 참고 얼마만큼 고통스러워 하셨습니까? 무엇을 포기했고 무엇을 손해보았고 무엇을 내려놓았습니까? 사도바울은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예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랬습니다. 힘을 다했다? 난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613가지를 압축을 해서 두 가지로,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해라 그랬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습니까? 아테문 22장 37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럼, 마음을 다한다? 마음을 다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목숨을 다한다? 목숨을 건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생각해 봅니다. 섬긴다는 게 어떤 뜻일까? 섬긴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헌신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희생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 제 청년 시절에 신문에 이런 게 났습니다. 20년 후가 되면 대한민국 국어 사전에서 순결이라고 하는 말은 사라질 것이다. 그만큼 성적인 풍속도가 나빠질 거라는 것이었죠. 제가 그때 생각했습니다. 처녀가 결혼할 때 순결을 지키고 있는 그 순결을 지키는 사람이 없을, 없어질 것이다. 그 뜻이잖아요. 그게 제가 청년 시절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지금, 간음이라고 하는 말, 간음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없어졌어요. 그렇죠 이제 법적으로 없어졌어요. 그러고 보니까, 아, 그렇구나. 이 시대가 이렇게 됐구나. 근데 생각해 보니까, 섬김이라고 하는 단어, 헌신이라고 하는 단어, 어, 희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남아있을까? 우리 사전에 희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진실로 우리 삶 속에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시대는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개인적이고 어, 이런 문화 풍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세상이 다 변하고 다 변질되더라도 우리 광념교회 교인들만은 순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산하는 신앙이 아니라 믿음으로 위탁하고 바보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